이단은 종교적인 용어고 사이비는 사회적인 용어에 가깝죠. 이단은 윤리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단어죠. 우리 교회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단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부도덕한 문제이지 이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단은 기독교 혹은 개신교로 국한시킨다면 성경과 교리의 왜곡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핵심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왜곡할 때 가령 다른 구원자들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 말이죠. 그때 이단이라고 하죠. 사이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죠. 가짜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 가운 입고 의료행위를 한다면 사이비 의사죠. 사이비 의사는 의사가 아니죠. 사이비 종교도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교리가 반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실제 교리의 근거에 문제를 일으키는 단체, 개인 등을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죠. 참고로 교리적으로 이단인 동시에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 두 단어를 섞어서 이단 사이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